프랑스의 진정한 매력은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다고 합니다. 프로방스 중심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기차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면 아름답고 조그만 도시 아를에 도착합니다. 가을 날씨가 화창한 날 아를역에 도착했다. 바로 이렇게 아를 좁은 골목을 걸으면서 아를 방문이 시작된다. 코로나 사태 전에 한번 방문했었고 이번이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아, 이 마을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계속 방문하고 싶은 것일까? 광장 쪽에서 서서히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고대 로마 시간 여행을 하든 고대 유적 건축물 오벨리스크 성당이 보이는 리퍼블릭 광장을 지나 아를 관광 안내소를 찾았다. 여기 관광 지도 안에 노란 색들이 있는데 바로 고흐의 발자취들이다. 올해 새롭게 아를에 랜드마크가 생겼다고 해서 그곳을 먼저 찾았다. 구겐하임 미술관 디자인으로 유명한 프랭크 게리 건축가가 디자인한 미술관 루마. 길마다 박혀있는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원래 마르세유에 세워지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대신 아를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고흐의 그림 아를 2장의 관중을 만날 수 있다. 지난번 여행에서 점심을 먹었던 그곳 고흐의 스페이스로 알려진 정원. 고흐 그림 앞에서 또 한 번 점심을 먹기 위해 도착했다. 그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My name is Margot. I'm from Arles and I'm working at my mom's shop that's just right behind. She has two shops, one for kids and one much more touristic in the garden of Van Gogh. 2019 was a big year, a really big year for 2 years. It was quite difficult, but at the same time, it was a time where we have, learned to do different things, work in the shop to make them more beautiful, more attractive when the tourists came back, and they came back this year. And my grandparents has a restaurant where the cafe is. So the two most famous paintings are where my family works. So I think it makes me special relationship with Van Gogh, which I love a lot. 마고와 함께 포름 광장에 있는 고흐 카페를 찾았다. 전에 왔을 때는 레스토랑 앞에 세워져 있던 그림이 지금은 벽에 걸려져 있어서 눈에 더 잘 띈다. So my family has a restaurant like 20 years ago on the first floor. It was a really famous restaurant where a lot of celebrities came. He likes the light of this place because at night it's a really special place for our region. 아를 관광 안내소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10여 분 정도 후에 고흐의 다리로 알려진 랑글루아 도계교에 도착했다. 이 다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사라졌지만 당시의 모습과 똑같이 재현해 고흐의 그림을 바탕으로 재건해 놓았다고 한다. 때마침 빨간 옷을 입은 모델이
푸른 하늘 배경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다시 아를 시내로 들어와 아를 입구에 있는 옐로우 하우스, 고흐가 살았던 장소를 찾았다. 아쉽게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집은 사라지고 새 건물과 고흐의 그림만이 남아있다. 고흐의 표식을 따라 몇 분을 걸어 내려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론강이 보인다. 고흐가 즐겨 찾았던 이곳, 북두칠성이 잘 보이는 론강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던 장소를 찾았다. 론강을 바라보며 고흐의 또 다른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던 생 레미 프로방스로 향한다. 아를이나 아비뇽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면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 생레미 프로방스에 도착한다. 시내에서 생폴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 빈센트 표식이 보인다. 고흐는 비록 정신병원에 갇혔지만 동생 떼오의 간절한 부탁으로 병원 근처에서 자연 경관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고흐가 작품 구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앉아 있었을 것 같은 의자. 의자를 뒤덮은 짙은 이끼는 세월의 흐름을 말해준다. 이렇게 고흐의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15분 정도 걸어오면 생폴, 생레미 병원에 도착한다. 고흐의 37년 짧은 생애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 공간 속으로 들어가 고흐의 영혼과 만난다. 끝모를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고흐는 1889년 5월 프로방스의 생레미에 있는 생폴드 무소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닥터 레이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러나 고흐는 12월 말 일주일이나 계속된 발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갑자기 물감 튜브를 빨아먹다가 발작이 진정되면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다. 고흐는 바로 이곳에서 브루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을 완성했다.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나 영혼의 불꽃을 태우는 시간이었다.